오마이캠프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되고요. 저만큼 솔직하게 캠핑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캠핑카를 재미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오마이캠프 카페에 들어와 보세요. 카페 회원이 지금 1,700명이 넘었습니다. 오마이캠프 카페에 오시면은 캠핑카를 어떻게 쓰느냐, 재미있게 캠핑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캠핑을 하고 있고 캠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 갖고 가시고 함께 공유하는 오마이캠프 카페에 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절대 콘센트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 군데 꽂지 마세요. 우선은 전자레인지에 기본적으로 콘센트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벽면에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전자레인지를 돌리다가 갑자기 하이라이트를 저기다 꽂았다 그러면은 3kW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전기를 사용하시는 거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동차 하나가 나한테 주는 그런 재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자동차 한 대를 바꿨는데 내가 사는 재미가 이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있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그걸 안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제가 오마이 캠핑 쪽에서 어디 간다 그랬죠 우리? 운전하시는 분이 어디 가는지를 모르면 어찌합니까?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스타리아는 운전하기가 너무 편해. 큰 버스 와도 안 쫄고 몇 가지 먹을 것만 딱 챙겨두고 그렇게 갑니다. 냉장고에 항상 냉동식품들은 있겠다. 그러니까 뭐 걱정이 없어요. 그거 하나 사면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 근데 막상 사보니까 관리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캠핑카에서 전기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캠핑카는 몇 번 갖고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고 그러다가 그냥 방치되니까 그 자리에서 진짜 몇 번이나 다녀보셨을까. 캠핑카가 이런 커브를 75km로 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75km, 80km로 지금 커브를 타봤잖아. 한꺼번에 왔다가 한꺼번에 쫙 빠지네. 힐센터야. 왜 애를 붙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러면 니들도 잘 하든가. 내가 막걸리를 끊었어. 막걸리 먹으면 화장실 가야 돼. 그 집에서는 안 먹는데 왜 캠핑 나오면 다 마시냐? 잠자기 전에 몰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찍어야 되는 거야? 당신 네? 찍지 말고 이걸 찍으라고 맹꽁아. 네? 아니 유튜브도 안 봤냐? 야이씨 맹꽁이라고 하니? 유튜브도 안 봤어. 녹음되는 거. 야 그거 편집해. 유튜브도 안 봤어? 알았어. 아 이렇게 하고 이걸 찍고 아침에도 이걸 열어야지 씨. 이게 어떻게 더워? 이게 이렇게 더운데 무시동리터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겠습니다. 바이바이. 어 무지하게 덥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더워? 이불을 왜 이렇게? 이거 좀 줄여. 어 24도요. 무시동리터. 오늘의 밖의 풍경을 보여드립니다. 야. 사람들 많이 왔네 벌써. 아 거기 가는 거야 사람들 지금. 말도 안 된다. 인간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싹 비었네. 싹 비었어. 지금 유튜브 채널에 오마이 캠핑은 캠핑에 대한 내용들을 그쪽에다가 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마이 캠프 카페는 저희 손님들이
캠핑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로서 네이버의 오마이 캠프 카페에서 1700명 정도의 회원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저도 그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걸 보고 아 우리 차량을 이렇게 잘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보고서 저희도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거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조금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저희 거 캠핑카를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보신 분들은 안 보이는데 하나하나가 조금씩 바뀌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들이 부속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뀐다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그런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도 작은 것들은 얘기를 안 해드리잖아요. 근데 아시는 저희 손님들은 깨알같이 숨어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영상들을 집어내서 아 여기가 바뀌었네요 저기가 바뀌었네요 이런 것들을 아실 거예요. 캠핑카에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차량에 대해서 캠핑카에 접근하시는 거 굉장히 현명한 선택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어차피 차를 한 대 살 겁니다. 지금 소렌토나 산타페를 살려고 그러면 5천만 원이 다 넘어요. 거의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몇백만 원 더 주면 이런 캠핑의 기능을 겸비한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차량 상태에서 어디나 내가 가더라도 잠자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겨울이 돼도 전기 걱정 없고 그리고 잠자리가 걱정이 없는 그런 차량으로 여러분들이 꾸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 그 대신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자주 사용하셔야 돼요. 정말 닳고 해질 정도로 이게 다를 정도로 자주 사용하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할 때 불편하다 저희 업체한테 오셔서 여기 좀 불편하니까 좀 바꿔달라 저기 좀 불편하다니까 이렇게 좀 바꿔달라 이렇게 하셔서 요청을 하시면 돼요. 제가 그 비용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받아요. 물론 본인들이 손재주가 있어서 해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희한테 와서 요청하시는 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마무리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마무리가 깔끔해요. 마무리가 깔끔하니까 오셔서 편안하게 저희 쪽에서 업그레이드를 받으시라고. 제가 업그레이드 잘해드린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편한 거 알고 저희도 그걸 개선 프로그램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제품들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들이 완성도가 높아진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결과물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저희 쪽에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주저없이 고민을 상담하시면 제가 웬만하면 저희 손님들을 요청하는 건 다 해드렸어요. 다 해드려 왔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냉장고 저희 거 아닌 거 갖고 오셨는데 달아드렸어요. 스타렉스를 정말 간간이 하나씩 작업을 하네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스타렉스를 작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12인승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해서 3인승 2인치쯤 정식 캠핑카를 제작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540A 인산철 배터리를 내장을 했고요. 독일산 에바스 D2L 프로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됐어요. 베바스가 아닙니다. 에바스 제품을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3kW 인버터 장착을 했고요. 60A 주행 충전기 100A를 60으로 세팅을 해드린 겁니다. 100A 주행 충전기를 달고 60A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전 이니 충전기 60A를 내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꾸미시면 나중에 큰 돈 들 일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오마이캠프의 스타렉스 12인승을 이용한 3인승 2인치쯤 정식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